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2탄을 한성 팩토리 아울렛에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오늘은 시스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팩토리 아울렛에서 좀 매력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또 시스템이거든요. 보시면 원래 가격이 39만 5천 원인데 79%를 하면 일단 10만 원 아래로 다운이 되니까 8만 2천 원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이 안 된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섹션에 되게 사람도 많고요. 보시면 저게 레이어드 된 느낌이거든요. 약간 요즘에는 저런 옷을 볼 때마다 약간 대행사의 직원분들은 옷도 잘 입어야 된다고 거기 나오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페피 같은 느낌을 좀 뿜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독특하죠. 저는 이 컬러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레이, 아이보리, 너무 컨트라스트가 세지 않은 느낌. 7만원대 너무 괜찮죠? 약간 티인가 셔츠인가 이렇게 그런 아이템 정도 되면 출근 룩으로도 너무 손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니트에 안쪽에 저렇게 레이어드가 붙어있는 이런 니트도 9만 1000원. 그러니까 좀 TMI로 어떤 가족분이 오셨는데 엄마가 계속 따님한테 이건 사는 게 돈을 버는 거라며 그쵸? 기적의 계산법인데 돈을 쓰지만 이건 내가 돈을 버는 거다, 그쵸? 너무 할인이 많이 되니까 35만 5천원짜리 니트가 74,550원이에요, 여러분. 컬러웨이가 두 컬러로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봄스러운 건 아무래도 저 옐로우 머스타드 컬러가 봄스럽고 라벤더 컬러는 분위기 있는 느낌이죠? 봄화면이 진달래죠. 이거는 좀 보시면 핏이 그쵸, 오버사이즈여가지고 체형 커버가 좋은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느낌? 이 라인 니트도 너무 예쁘죠? 얘는 심지어 61,950원이에요. 1부 때 보여드렸던 니트들보다 진짜 확 저렴해졌죠? 제가 알라딘 바지라고 불렀던 이 브리 칼라의 니트 조거 팬츠인데 확실히 저희 엄마 때 다른 어머니도 너무 예쁘지 않냐며 따님한테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엄마 좋아하겠다 했는데 취향 저격이었어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레이랑 아더 컬러의 저 조거 팬츠는 약간 찰찰한 소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봄에 자켓에다 입으면 너무 스타일리시할 것 같아요. 허리 전체 밴딩 팬츠 57,550원. 약간 봄을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물론 겨울 것도 있지만 지금 뭔가 산다면 봄을 사야죠, 그쵸? 앞서 가야죠, 우리는. 이런 스커트 기본 류들도 진짜 많고요. 이건 조금 어려운 스커트인데 저지로 되어 있어요. 약간 싱글 저지인데 저렇게 되게 막 이렇게 드레이프 된 저런 스커트도 있었고 이런 스커트가 좀 더 입기 편하죠. 좀 똑 떨어지고 출근 룩으로도 입기 좋고. 하지만 슬릿이랑 핏을 보면 얘도 보통에는 아니에요. 예쁠 것 같아요. 보시면 정말 맥시한 기장이죠, 거의. 체크 무늬 스커트. 체크는 사실은 뭐 봄, 가을에 다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니까 구매해 놓으시면 아마 맨투맨에도 괜찮고 블라우스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좀 요즘 좋아했던 벨벳 소재에 저렇게 원단결 방향만으로도 디자인이 참 잘해요. 이 원피스는요, 79%를 할인해서 저 레이어드가 붙어있는데 아, 너무 진짜 딱 저 시스템스러운 원피스인데, 그쵸? 자, 그 다음은 또 한섬의 대표적인 브랜드 마인으로 저희가 가봤는데 마인은 아시죠? 조금 더 갖춘 느낌이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렇게 퍼 자켓 처음에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약간 와이드 카라의 블라우스가 11만원. 뭔가 약간 회사에서 정장 느낌을 많이 입으셔야 하면 마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렇게 트위드가 배색이 된 셔츠 느낌의 후드. 진짜 신박하죠, 저런 아이템도. 그리고 굉장히 약간 러블리한 느낌의 크링크 소재의 저런 블라우스. 블라우스는 76,650원. 아, 이 트위드 하프코트도 되게 여러분이 입어보시던데 저도 보자마자 되게 괜찮다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면 두께감이 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코코아 컬러랑 아이보리 컬러 두 컬러웨이로 되어 있고 346,000원.
괜찮죠? 아, 그리고 이 스커트는요, 보테가 베네타의 그 위빙 느낌이 난다. 그래서 참 저런 디테일 어떻게 생각했을까? 디자인하신 분에게 되게 박수를. 저지로 된 그러니까 몸매가 되게 예쁘면 저렇게 일자로 떨어지게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니트라이크 저지 스커트가 있었고요. 한섬하면 저희가 많이 보여드렸던 느낌의 스커트는 이런 느낌이죠. 뭔가 캉캉 느낌의 뭔가 막 샤이니한 소재랑 트위드가 매치된 저런 느낌. 근데 저런 스타일의 스커트는요, 여러 브랜드에 있으니까 좀 더 취향에 맞고 가격대가 딱 맞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원피스도 너무 예쁜 거예요. 72만 5천원인데 15만 2천원. 전체가 주름질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갖춘 느낌이지만 저는 되게 캐주얼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저 큰며느님께서 입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다며. 집에서. 아시죠? 재벌가 며느리. 아, 그리고 마인에서는 되게 눈에 띄었던 아이템이 이 원피스예요. 뭔가 이브닝 드레스나 뭐 그런 대용으로 입을 법하고 정말 저거야말로 내가 정말 중요한 자리다, 상견례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이 원피스와 함께 너무 괜찮은 아이템이다. 보시면 원피스 하나인데 진짜 더 이상 뭘 할 게 없죠. 그냥 목걸이 정도. 진짜 넥이 너무 예뻐가지고 저 원피스는. 근데 저 아이템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런 아일렛 원피스, 아까도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더 좋은 가격대를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 사실 2부는 좀 레드바이티 때문에 2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많은 아이템 보여드릴 건데 이 아이템은요, 보시면 핸드메이드 코트인데요. 너무 예쁘죠? 그레이에 핑크고 안에 심지어 레이어드 된 부분을 떼어서 입을 수 있더라고요. 285만원인데 79만 8천원으로 그 레드바이티의 되게 시그니처 같은 게 저런 그래피티한 느낌을 막 풀로 쓰는 거잖아요. 안쪽에 레이어드용 조끼는 뒤쪽이 그런 프린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입으면 사람이 되게 고급스러워진다고 할까요? 되게 언니가 저를 보더니 되게 곱다고. 예뻤어요. 그리고 가볍고. 이 아이템은 판초형으로 된 후드 저 니트거든요. 그쵸? 판초형이죠. 후드가 있어요. 탈부착으로 되어 있고 명화를 한 폭으로 되게 해놓은 것 같은, 약간 이거는 제가 약간 3초 디올 같다며 디올의 그 뜨왈 패턴 같다며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저는 약간 평창 올림픽에서 김연아 님이 이런 9호의 망토형 코트를 입으셨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요. 이 아이템도 되게 좋았던 거는 저 안에 조끼를 탈착해서 입을 수 있어요. 별도로. 너무 괜찮죠? 저런 원피스들 레드바이티에 되게 많았고요. 레드바이티는 조금 더 고급스럽고 노블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이즈감이 조금 이렇게 되게 오버핏으로 풍덩한 느낌이 많아서 이 원피스도 보시면 62만 5천원인데 17만 5천원에 72% 할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패턴을 딱 보니까 절개선이라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재벌가의 큰며느님이 입으실 것 같은 원피스 또 하나 찾았어요, 저희가. 민트 니트 원피스인데요. 진짜 진짜 롱한 기장에 심지어 밑단에 저 실크 배색이 있어요, 여러분. 저 밑에 뭔가 뮬을 딱 화이트 뮬을 신고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드 느낌의 롱한 기장에 저런 자켓 느낌이지만 사실은 스웨터거든요. 니트로 되어 있고 트위드 니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샤넬 느낌이죠. 그리고 이 원피스는요, 숏한 볼레로, 요즘에 뭔가 그 볼레로를 겹쳐 입은 것 같은 그런 디테일이더라고요. 아, 언니랑도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입으면 고급스럽고 예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트위드 자켓은 소매단이 포인트인데 저렇게 술을 풀어서 그 디테일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자켓도 139만원인데 38만 9천원. 저희가 항상 생각할 때 70%대 정도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이제 스커트의 향연이 시작될 거예요. 저렇게 진주가 달려있는 소재예요. 소재가 너무 신기하죠. 이 스커트는 50만원대가 14만원대 스커트고요.
와, 저것도 진짜 주름인데 레이스가 돗대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스커트도 10만원대 스커트죠? 이 사실 플리츠 스커트는 저는 저렇게 풀 프린트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눈에 띄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스웨이드 소재인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중간에도 저렇게 주름을 잡아서. 진짜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보지 못한 디테일이라 감탄을 했습니다. 이 스커트는요, 보시면 약간 럭키 슈에트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서 입으면. 이 위에 약간 그 부엉이 맨투맨만 입으면 그냥, 럭슈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 이 스커트는 저희가 보여드리다가 너무 다 과한가? 하던 중에 딱 나타났어요. 근데 심지어 34만 5천 원인데 96,600원인 거예요. 그냥 얌전한 것 같은데 앉으면 저 슬립 부분이 옆에 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은은하니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핑크 스커트는 보시면요. 되게 무난해 보이죠? 근데 저렇게 약간 한 번을 접어서 슬릿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옷을 볼때 궁금해요. 그 옷을 보면. 아, 이런 건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디테일은 뭐지? 이런 거를 좀 약간 샅샅이 보는 느낌이 영상을 보니까 더 심하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새틴 스커트도 보시면 밑단에 저렇게 이 샤를 덧댔는데 너무 예뻐요. 그래서 조금 더그 밑단이 볼륨감이 산다고 해야 될까? 입으시면 되게 예쁠 거예요. 이 스커트는 전체 패턴 스커트의 주름 스커트인데요. 이 컬러랑 두 컬러예요. 이렇게 화려한 스커트를 입으실 때는 위에를 되게 심플하게 입으시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봄에, 그쵸? 이거 입고 샬랄라 꽃 구경을 가고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뭔가 이런 느낌이죠. 이 스커트처럼 한 폭의 그림처럼 담는 게 약간 레드바이티의 저는 시그니처 아이템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저희 엄마도 너무 예쁘다고. 이 스커트는 레더 스커트거든요. 42만 5천 원인데 11만 9천 원. 저런 스커트는 진짜 괜찮죠. 컬러도 무난하고 핏도 되게 그냥 딱 H라인이어가지고. 또 강렬한 저런 진달래색의 니트 원피스. 요즘에 해외여행을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저도 약간 따뜻한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 중인데 이런 원피스 사서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아이템도 보시면 되게 차가운 소재의 니트 원피스예요. 블러킹이 넓은 강렬한 느낌인데 컬러 채도가 되게 낮아서 그런지 분위기 있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제가 입어봤던 이런 블루종. 그냥 안감만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스웨이드 같은 소재예요. 제가 생각지 못한 소재를 사용하는 저런 아이템을 보면 진짜 박수,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피스도 약간 셔츠인가 원피스인가. 약간 바람막이인가 우비인가 이런 느낌의 다용도로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슬랙스랑 안에다 이너를 받치면 아우터로도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진짜 이 핫핑크 팬츠 좀 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이 아이템도 11만 9천 원이고 저런 부자재도 되게 꼼꼼히 보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또 오랜만에 팩토리 아울렛에 가봤더니 아, 또 새로운 옷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너무 또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꼭 진짜 한번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진짜 봄 아이템 준비하러 한산 팩토리 아울렛에 진짜 강추 강추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저희 은방우 자매가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